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면면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1번 박은정 후보, 검찰개혁을 그렇게 주장하다가 알고 봤더니 10개월 동안 40억이나 벌었습니다. 10개월 동안 수임한 사건이요, 160건이요. 근데 여러분, 국민의 미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정관예우 떼돈의 상당수가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한 대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사건 피해자만 해도 14만 명이 넘는다.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게 뭐냐면 바로 전관예우입니다. 근데 여러분, 검찰개혁을 가장 우선시해서 들어간 사람이 알고 봤더니 10개월에 40억 원의 어마어마한 사건을 수임을 했다. 너무나 모순적인 거 아닌가요? 정말 이 사람들의 이중적 행태, 당명을 내로남불당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올해 그게 더 솔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어느 한 부부의 정말 신박한 행태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자, 그 아내는요, 지금 아마 이 40 총선이 되면 곧 국회의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남편은요, 검사장 출신인데요, 퇴임하고 10개월 만에 41억 원을 벌었습니다. 현금으로만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아마 다들 놀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부 누구일까요? 바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입니다. 1번 맡은 박은정 전 부장검사입니다. 박은정 전 부장검사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법무부에 근무를 하면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의 징계 문제를 그때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상당히 앞장섰던 인물이고 법무부에서 해임 처리가 됐습니다.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지금 검찰을 나와서 이번에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해임된 부장검사가 지금 1번을 받았다. 이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그 남편도 같은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이종근 전 대검 형사부장입니다. 이종근 전 대검 형사부장도 서부지검장을 했었는데요. 당시 이제 검찰을 나와서 최근에 나와서 지난 10개월 동안 이 주로 다단계 사기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무려 10개월 동안 벌은 수익이 40억이 넘는다 그럽니다. 정말 다들 깜짝 놀라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두 부부가 공직자 재산 등록 검찰에 있을 때 그때 할 때는 부부 합산으로 해서 8억 7,526만 원을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역삼동에 전세 아파트가 있었고요. 예금도 남편 명의로 한 2,100만 원, 그다음에 부인 명의로 1,300만 원, 또 이 2014년식 그랜저 한 대, 이게 부부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약 한 8억 정도 좀 넘는 재산을 갖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렇게 재산을 형성해 오던 사람이 검찰을 바로 그만두자마자 단 1년도 안 돼서 신고한 거. 왜냐하면 이제 부인이 비례대표를 하기 때문에 재산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려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49억 8,1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야, 검사를 할 때 8억 정도 재산을 신고했던 사람이 딱 1년도 안 돼서 49억 8,100만 원을 했는데 나머지 재산은 바뀐 게 별로 없어요. 여전히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를 살고 있고 뭐 특별히 바뀐 건 남편의 변호사 사무실 그 비용 6천만 원 보증금 그 정도 있고요. 나머지 내용 없는데 또 1년간 뭐 저축한 거 1,400만 원 뭐 그 정도인데 근데 문제는 이 이종근 변호사의 현금성 자산이 32억 원 또 박은정 후보의 현금성 예금이 4억 4,800만 원 이렇게 늘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늘었을까라는 걸 보면 그 비밀의 키 열쇠는 바로 남편에게 있습니다. 바로 남편이 검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나와서 이제 개업을 했는데요. 그 나와서 개업을 하면서 뭐 어떻게 선전했냐면 본인이 검사장 출신이고 대검 형사부장을 했고 그리고 다단계 유사수신 가상화폐 이 전문이다 라고 이제 홍보를 한 거예요. 성범죄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거 전문 변호사다 이런 타이틀을 달아서 했는데 이 10개월 동안 수임한 사건이요 160건이라고 합니다. 160건. 그러면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160건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주 5일 일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하루에 한 건 정도씩
수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제가 그래서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럽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검사들도 나오면 보통 뭐 잘 해봤자 한 일, 뭐 한 달에 한 뭐 15건, 16건 이 정도 이제 수임을 하는데 예전에 아마 그 이 저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도 나와서 6개월에 10억 정도 벌어서 그때 총리를 결국 임명을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정도인데 10개월에 40억?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란 거죠. 근데 문제는 바로 이 박은정 이 후보도 그렇고 이 이종근 이 저 전 검사장도 그렇고요. 박은정 이 양반이 이번에 비례대표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징계에 대한 보복성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검찰개혁의 몫으로 비례대표를 1번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국민에게 칼질을 하고 입까지 틀어막고 있다. 이러면서 검찰개혁을 상징으로 내걸었어요. 근데 여러분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찰의 문제점 지적된 게 뭐냐면 바로 전관예우입니다. 이 전관예우라는 것은 검찰에 있다 갓 나온 이 부장검사들이나 검사들에게 사건을 몰아주고 이 사건을 좀 봐주는 이런 게 전관예우거든요.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검찰과 법원에서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이러니까 사건 수임 자체가 뭐냐 1년 벌어서 평생 먹고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봐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야지만이 진정한 검찰과 법원 개혁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검찰 개혁을 가장 우선시해서 들어간 사람이 알고 봤더니 10개월에 40억 원에 160건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건을 수임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이게 너무나 모순적인 거 아닌가요? 겉으로는 검찰개혁 이야기하면 실제로 뒤로는 다 돈을 벌어 챙겼는데 오늘요. 국민의 미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이종근 변호사가 어떠한 사건을 수임했는지 국민의 미래에서 오늘 이준우 공보단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가 검찰에서 퇴임한 지 10개월 만에 부부 합산 41억 원의 현금을 벌어서 정관예우 떼돈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정관예우 떼돈의 상당수가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한 대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종근 변호사가 1조 원대의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휴스템 코리아 대표 이모 씨를 변호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요. 회원이 10만 명이래요. 또 4,400원대의 유사 수신 사건에서도 회사 계열사 대표의 변호를 맡았다고 합니다. 이두 사건 피해자만 해도 14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검찰의 어떤 탄압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딱첫 번째 변호하는 게 뭐냐면 다단계 가해자, 유사 수신 가해자. 그 피해자가 14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요, 이 피해자들은 돈이 없습니다. 피해자 편에 서서 이 변호를 하면 저이 수임료가 별로 없어요. 근데 가해자들은요, 얼마나 벌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휴스템 코리아 이 사람은요, 1조 원대입니다. 1조 원대. 그러니 뭐 몇십억 되는 변호사 비용 뭐 우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이렇게 돈을 벌어 놔놓고 참 겉으로는 검찰개혁 하고 있는데 조국 당의 비례 1번입니다. 비례 1번이 이런 모습이고요. 또한명 있습니다. 바로 비례대표 6번입니다. 6번에는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예전에 국립외교원장을 이야기 할때 한국이 동맹에 중독됐다. 그리고 미군 철수해야 된다. 일방적 한미관계에 따른 가스라이팅 된 상태다. 미군은 점령군이다. 미군 철수가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될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해서 당시에도 꽤 문제가 됐었습니다. 즉 미국에 대해서 우리 한미동맹이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 미군은 점령군이다. 그리고 미군의 철수가 평화체제 구축의 과정이 될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의 아들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본인 주장은 그래요. 미국 재미교포인 부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이 자동적으로 이제 미국 국적 가지고 있다. 뭐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국적을 가지게 되면 나중에 선택을 해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국적인지 한국 선택을 했는데 가장 남자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군입니다. 군대 가는 거죠. 미국의 국적이 그냥 있으면 군대를 안 가도 되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자,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이제야 아들이 아, 이제 한국 국적으로 바꿔서 군대를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한미동맹 저거 해야 된다. 뭐 조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식은 미국 국적의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또 군대를 안 가게 됐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될 만하니까 아유 우리 아들 이제 군대 보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이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면면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번 박은정 후보, 검찰개혁을 그렇게 주장하다가 알고 봤더니 10개월 동안 40억이나 벌었습니다. 남편이. 자, 이 김준영 후보 그렇게 반미를 주장하다가 정작 자기 아들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 자, 본인은요 그렇게 기회의 균등, 입시의 균형 이걸 이야기하면서 어땠습니까? 자기 딸은 표창장 위조 뭐 등등 해서 의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걸로 지금 징역 2년을 받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8번 황운하 지금 1심에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도 꽤 많더라고요, 다들. 뭐 조국 대표는 5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국 대표 이번에 서울대에서 원래는 해임 조치 파면됐는데 해임으로 또 강등이 됐어요. 해임이 되면 퇴직금 같은 거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도 받을 수가 있고요. 참 복이 터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인기도 좋고 돈도 다시 받고 저렇게 부자 후보들이 즐비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정말 이 사람들의 이중적 행태, 당명을 내로남불당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올해 그게 더 솔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국민들이 좀잘 선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